제가 카페에 지각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써놨고요. 우선 선생님들이 알고, 저는 지각과 관련된 괴담 수준의 실화를 6개를 가지고 있어요. 거의 괴담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졸업하고 나서 교장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그 애가 중견기업에 다니다가 실력을 인정받아서 대기업에 이렇게 스카우트 될 대목인데 그 기업에서 아이의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를 요구한 거예요. 그거 와서 뛰어보니 무단결석 닷새가 있더라는 거죠. 그 이 친구가 불안한 거야. 무단결석 닷새 이거 가지고 내가 갔을 때 저 회사에서 받아줄까?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찾아와서 제가 사실 이러이러한데 이걸 좀 지워줄 수 없겠냐. 그걸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 직원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누가 지워? 이 지구상에 그걸 지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괴담 수준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급, 혹시 학교장상 모범상 제도가 있나요? 운동 중에? 아, 저는 학교장상 모범상 제도를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교장상 모범상을 이 15점 만점으로 아예 규칙을 정해가지고 5점은 1인 1역 동료평가. 1인 1역 동료평가. 5점은 주번활동 동료평가. 세 번째가 출결이에요. 출석, 무단 지각, 결석, 이것만 한 번만 있어도 5점 만점에 4점으로 떨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지각 결석이 있으면 아예 상을 받지 못하게끔 제도화 시켜버렸어요. 뭐 지각 세 번이면 또 뭐 결석,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 상벌점 추천을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제가 그걸 그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리스마가 없게 생겼잖아요. 근데 애들이 저를 어려워해요. 왜냐? 철저하거든. 담임이 상에 개입하지 않고 민주적으로 하는데 빈틈없이 하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담임 보고 우리 담임 고개 절레절레. 꼭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압박하는 스타일로 안 해도 철저하게 하면 되더라고요. 여기 지각지도의 새로운 방법, 뭐 별난 방법 다 여기 있습니다. 저 담임할 때 저는 우리 집에 음식이 남질 않아. 남아서 버리는 음식이 없어. 왜냐? 아침에 일찍 와서 교실 가기 전에 아예 교실에 갖다 놔. 일찍 오는 애들 먹으라. 그럼 세 명이 먹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열 명이 먹는 때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그리고 일찍 오는 애들, 한 달에 3분의 2 이상 자율학습 시간에 온 아이들 생활기록부에 또 한 줄 적어줍니다. 3월에 자율학습 시간에 성실하게 참여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침에서 자서 어떤 형태를 하든지 간에. 그래서 늦게 오는 애에 주목하지 않고 어떻게? 일찍 오는 애들에게 주목해주기. 그래서 애들이 오늘은 이것도 무슨 냄새지? 뭔가 지금 먹었는데? 이렇게 아쉬움을 느끼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 지각이나 결석이, 지각 결석 입력을 담임 선생님들 팁입니다. 지각 결석 입력은 그놈이 온 날 너 이리 와. 창체 시간 맞출 때 컴퓨터 앉혀서 선생님이 불러주세요. 자, 몇 월 며칠 1교시 지각 체크 마감 이렇게 AI에게 그걸 시켜. 그러면 너라면 네가 담임이라면 네가 믿지 않겠냐? 본인 스스로 느끼게. 그렇게 랭킹 1위를 불러다가 이렇게 하시면 지도 인간이니까 벼르기도 낯짝이 있다고 미안해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